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오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포스코 강판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철강 관련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철강에 대한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실제로 철강석의 수출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철강이 구하기 힘들다. 즉 쇼티 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이고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이제 칼라 강판, 알루미늄 등 이제 종합 표면 처리 업체로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흑자 전환, 즉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00%,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4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한 번쯤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에 중국의 증치세 폐지 이슈로 인해서 2차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증치세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 즉 그 이후에 중국이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을 해서 철강석 가격을 낮추겠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좀 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 현대제철에서 사망자 사고가 나옴으로써 국내 쇼티지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말, 즉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철강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수출입에 대해서 얼만큼 되었는지 이제 되게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 오늘 밑꼬리를 달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섹터 자체가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지금 국내 철강사가 전체적으로 많이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을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 보시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돌파한 85,000원을 먼저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61선을 이탈하는 이제 61,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강판 가격을 4년 만에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철강주들 신규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 단발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실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차트도 밀리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시세가 마무리된 이점에서 다음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설명이 되고요. 거기에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2, 3분기까지 끌어도 무방하다. 이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우려가 계속 이어질수록 원자재 관련 섹터든 워낙 이제 더 이제 부각을 받기 편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목표가 8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비아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최근에 IT 기기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섹터의 매출 호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LCD 가격 상승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OLED 패널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OLED용 열처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 비아트론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매출이 68.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아몰레드가 17%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 디스플레이 섹터 쪽의 장비가 상당히 매출 포지션이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OLED 쪽은 중국 업체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고객사들의 OLED 신규 투자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비아트론이 신규 개발한 플랜 큐어링 장비 발주까지 만약에 지속되면 향후 고객사 단위당 추가 매출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또 이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투자해온 반도체 장비 사업 성과가 올해부터 소규모로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관련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풍부한 자금력으로 인해서 이 저평가 완화를 위해서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디스플레이 또 추가적인 장비 업체들도 인수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M&A 관련 이슈도 추후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장 집중하는 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라고 했죠. 근데 최근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LG전자가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철수했던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최근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개를 했고요. 애플도 이미 접고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를 출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중국 오포가 롤러블 시제품인 IT 인플러스들에게 이 롤러블 폰 시제품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고 TCL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을 결합한 이색적인 이 콘셉트 폰을 공개하면서 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아트론의 열처리 장비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은 1,351억인데 현재 지배자본총계는 1,460억으로 아직 본연의 자본총계 이상 시가총액도 올라서지 못한 상황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이번 1분기 매출이 대략 한 81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35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8억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는데 굉장히 낮게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9,000원까지 평균을 만들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느긋하게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OLED용 열처리 장비주 비아트론이었는데요.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매매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